얘네가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안에 산소랑 완도 해수까지 싹 담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물론이고요. 이렇게 싱싱한 거 바로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자, 지금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봅니다. 네 마리 나왔습니다. 5마리, 6마리, 7마리. 와, 크다. 8. 아홉. 힘이 원체 좋습니다. 이것만 해도 밖에 나가시면 오늘 가격 거의 나올 거예요. 그런데 맞아요. 여기에 한 바구니를 더 만들 거예요. 자, 에이고. 하나. 1마리. 네.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3마리 더. 넷. 다섯. 와, 진짜 크다. 커요. 얘네가 힘이 장난이 아니라. 여섯. 이 정도예요. 7, 8, 아직도 남았어요? 마지막 9. 총 18마리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. 예. 9마리, 좀 들어주세요.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, 혼자. 9마리 한 바구니에 또 9마리 한 바구니 하니까 총 18마리를 가져가시는데요. 이렇게 다 드립니다. 이게 대사이즈 3, 4년산 아니고 특대 사이즈 최대 100g까지 되는 4, 5년산 이상으로 가져가시니까 맞습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실 겁니다. 이게 이렇게 싱싱한 걸 이렇게 그럼요. 좋은 가격에 어디서 구매를 하시겠어요? 네. 자, 홈앤 쇼핑이니까 가능하고요. 네. 지금 살아서 가는 전복이에요. 저는 이 전복을 준비를 딱 하면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. 그리고 부모님께 보내드릴 때는 어디 외출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바로 드셔야 되니까. 맞아요. 살아있는 상태로. 자, 살아있는 전복은 이렇게 해가지고요. 여러분 흐르는 물에 솔로 살살살살 물때만 닦아주시면 네. 벌써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요걸 손질하는 거 어렵잖아요. 숟가락 딱 준비해 주시고 숟가락으로 요 전복이랑 껍데기랑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. 요것만 힘껏 끊어주시고 쏙. 그리고 나서 쏙 돌려서 싹 빼주시면 오, 깨끗하게 남는 거 하나 없이 그대로 다 드시는 거고요. 그쵸. 지금 보세요. 개우가 싱싱한 게 탱글탱글한 게 눈으로 보이시죠? 요건 바로 회로 드셔도 돼요. 살아있으니까. 아니면 죽 끓이실 때 요거 넣으시면 더 영양 풍부해지고요. 그쵸. 그리고 다 드시는데 이빨이라고 하는 약간 요 식감이 딱딱한 부분만 잘라내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 보세요. 네. 아니 이게 지금 크기가 원체 크니까요. 오, 보세요. 한두 번 썰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썰어보는데 굉장히 두툼하게 썰고 있어요. 횟집 가셔서 요렇게 두툼하게 안 썰어주지요. 전복 전문점 가시면 얄팍얄팍하게 드셨던 분들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마음껏 드시고요. 네. 자, 한번 드셔보실래요, 정원 씨? 자, 저는 개우를 네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다들 아시거든요. 손으로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그러니까 미끄러지니까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개우에 마치 장어의 꼬리처럼 영양소가 워낙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우를 좋아하는 분은 살아있는 상태로 많이 드시거든요. 맞아요. 이거 개우 한 마리를 개우를 먹으면 전복 한 마리를 먹었다고 하는데 어때요? 안에 바다 향기가 쫙 퍼지면서 힘이 남자분들이 아시거든요. 이게 진짜 와. 영양이 완전 다른 거예요. 아, 진짜 딱 이렇게 먹은 다음에 무슨 운동대회 한번 나가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, 진짜. 그쵸.